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오전에 있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홍 부총리 발언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홍 부총리는 상반기 위기 버티기 등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최소한 역성장을 막아내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일평균 수출이 2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최근 나타난 내수 회복세와 대중국 수출 증가세 등 경제 회복의 불씨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추경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상반기에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실제 지원되고 성과가 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국회 심의 중인 3차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 회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기초산업, 소위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금속부품 관련 기술이 뿌리 기술로 지정돼 있었는데 플라스틱과 고무, 세라믹 등 신소재까지 이 대상을 넓히고 3D 프린팅과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대상 기업은 3만 개에서 9만 개로 늘어납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대출 확대와 전문 인력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이 예고됐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